네, 그런가 하면 비대위 출범을 앞둔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 측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모임은 내일 국회 주변에서 토론회를 열겠다고 예고했고 하태경 의원은 뻔히 죽는데도 바다에 뛰어드는 레밍 같다며 이 대표를 해임하는 당원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소식은 최승기 기자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모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가 내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1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하는 과정의 부당성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의 의사결정기구인 정국위에서 당대표 역할을 할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면 이 대표는 사실상 자동 해임됩니다. 이 대표 측은 집단소송은 물론 탄원서 제출 등 법적 대응도 준비 중입니다. 이건 당권 민주주의라든지 절차 민주주의가 완전히 와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을 통해서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판사들의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위에서 논의될 당의 헌법인 당헌 개정에 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는 당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이 대표를 강제 해임하는 당헌 개정안은 당이 파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도 법원에 직접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한 막판 의견 수렴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